안녕하세요, 빠키입니다. 다들 떡국은 드셨나요? 이렇게 또 한 사람 먹나요? 이제 영락 없는 아재가 된 느낌입니다. 아, 옛날이 좋았어 이런 얘기를 하면 아재라고 하던데, 요즘 짱구를 보면서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꾸 예전 시즌을 돌려봅니다. 짱구 사라진 캐릭터 탑5에서는 이현우, 이소룡 선생님, 코롱이 등 추억의 캐릭터를 소환했었죠. 아직 안 보신 분은 오른쪽 위를 눌러주시고요. 오늘은 사라진, 그리고 사라지는 캐릭터 탑5를 준비했습니다.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빡퀴, 짱구와 함께하는 추억여행.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명 로벨트 형님으로 불리는 로베르트,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 닮은꼴로도 유명한 그 로베르트. 분명 한국어로 말하고 있는데 영어로 알아서 들으라는 당황스러움을 선사한 주인공이기도 하죠. 옆집 아줌마의 친언니가 미국인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로, 한국을 동경한 나머지 무작정 날아왔는데 옆집 아줌마 집에서 살다가 어느 순간 사라졌죠. 해외 추방설, 이민설, 옆집 아줌마의 감금설 등 많은 소문이 있었지만 아직 정확한 하차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짱구에게 문화를 잘못 배운 게 현타와서 떠났다는 설이 유력한데요. 덩굴 요리 모자, 침범 먹 주스 마시기, 엉덩이로 걷기, 부리부리 댄스 등 다양합니다. 처음엔 직업이 없다가 영어 강사로 취업했는데요. 형님 유치원 엄마들이 영어를 배워보려다가 현실을 깨닫고 급하게 손절하기도 합니다. 그 후로는 뽑을 만한 분량이 없었는지 밥꽃놀이에서도 엑스트라, 극장판에서도 엑스트라 외엔 굉장히 아예 없는데요. 캐릭터도 독특하고 재밌었는데 아쉬울 따름입니다. 이 두 캐릭터를 본 적이 있다 하시는 분, 당신은 아재입니다. 나다리, 나리리는 나미리의 언니들로, 세 자매 이름을 합치면 다리미 노처녀 자매, 크로스. 주로 나미리 선생님이 맞선을 보러 가거나 잘돼가려 할 때 회방을 놓는데요. 세 자매 모두 노처녀로 서로 남자를 채가려고 경쟁합니다. 선상 맞선 파티에서도 회방, 원장 선생님 주선 맞선에서도 회방, 심지어 꿈속까지 찾아가서 회방을 놓죠. 한 번은 이현우와의 사이도 갈라놓으려고 했다가 짱구 때문에 실패하고 패배를 인정하죠. 이 정도면 가족인지 적인지 호적 검사를 해봐야겠네요. 성격은 둘 다 나미리보다 가격하고 드세고, 첫째는 고등학교 교사, 둘째는 초등학교 교사, 막내는 유치원 교사이죠. 이걸 보면 확실히 가족은 맞는 듯 합니다. 나미리는 24살, 나리리는 28살, 나다리는 30살로 현재 기준으로 보면 노처녀라고 하긴 애매한 나이인데요. 노처녀 말고 모태솔로로 다시 등장해도 재밌을 듯 합니다. 어느 말 하던 등장한 라이벌. 짱구는 못 말려해도 라이벌 구도가 있는데, 주인공인 짱구에겐 라이벌이 아예 없죠. 저세상 텐션에 또래에겐 관심 자체가 없어서 그런 걸까요? 그래도 짱구의 라이벌이라고 자청했던 캐릭터가 있습니다. 사기부터 등장했던 아랑인데요. 황해의 무법자, 이소룡, 우사 등 매번 바뀌는 컨셉의 컨셉충입니다. 취향이 독특한지 유리를 좋아하는데요. 아무 관심 없는 짱구에게 유리를 걸고 매번 결투를 신청. 물총대 딱총대결, 무술대결, 검술대결 등 각종 대결을 펼치는데 항상 핵빨립니다. 한동안 등장하지 않다가 11기에 떠돌이 승부사로 재등장하는데요. 간만에 한 당구대결에서도 패배. 다시 복사로 온다고 떠났지만 그대로 집으로 간 걸까요? 그 후로는 소식이 없습니다. 짱구의 라이벌은 정녕 없는 건가요? 괜히 눈만 높아서 노처녀 신세를 면하지 못하다가 운 좋게 8살 연하의 남자와 결혼한 미숙이 아줌마. 짱구가 만날 때마다 하는 소리죠. 짱구 엄마의 거의 유일한 친구로 1기부터 등장한 원년 멤버입니다.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절친이라 짱구 아빠와의 연애담도 꿰고 있는 산증인이죠. 남편이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지 부부싸움을 하고 짱구네 집으로 가출하는 장면이 많습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부분, 미숙이 아줌마가 짱구 엄마와 동갑으로 29살인데 그렇다면 남편은 21살이란 얘기? 혼자서 스코틀랜드로 한 달간 여행을 떠난다 해서 부부싸움. 아들 키우려고 모은 생활비를 몰래 피규어로 탕진해서 부부싸움을 하기도 했는데, 남편 나이를 보니 대충 이해가 되네요. 얌전해 보이는 모습과는 달리 은근 취미는 과격한데요. 전용 슈트를 입고 경주용 오토바이를 끌고 다니는 게 취미인데, 첫 등장이 무려 오토바이 전복사고로 입원한 장면이었죠.
나름 비중 있는 캐릭터였는데 점점 등장 횟수가 줄더니 14기에 한 번, 19기에 한 번 등장하고 거의 출연이 없죠. 짱구 엄마가 절친인데도 미숙이 아줌마 결혼식 때 축의금을 3만원 내서 사이가 틀어졌다는 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그래도 절친인데 너무 적긴 하네요. 이 추억의 수신호를 기억하시나요? 공짜로 책을 읽는 손님들을 쫓아내기 위해 서점 주인과 점원 희경씨가 주고받는 비밀 수신호죠. 어설퍼 보여도 전국 서점협회에서 공인한 비밀 신호로 부드럽지만 불편하게 만드는 게 이 기술의 포인트입니다. 주인의 아버지가 책을 공짜로 읽는 손님들 때문에 서점이 망해서 화병으로 돌아가신 후에는 공짜 손님을 적극 퇴치한다고 하는데요. 오수, 닭살커플, 짱구 등 블랙리스트 손놈들을 쫓아내기 위한 다양한 기술이 있습니다. 1단계 비닐 포장. 아예 책을 비닐 포장해버리는 방법인데 짱구에겐 통하지 않죠. 2단계 파리채 작전. 파리 잡는 척 하면서 책 읽는 걸 방해하는 기술입니다. 3단계 긴급명령.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닭살커플을 쫓아내기 위해 에어컨 온도를 낮췄지만 실패했습니다. 4단계 폭풍과 태양. 동화 해와 바람을 연상시키는 필살기로 온도를 50도 넘게 높여 더워서 도망가게 하는 기술인데 짱구도 뛰쳐나갔지만 닭살커플에겐 통하지 않았죠. 고담시 뺨치는 빌런들의 천국 떡잎마을에서 장사를 하기란 쉽지 않아 보이네요. 액션 서점도 초기엔 많이 등장했다가 갈수록 보기가 힘들어졌는데요. 요즘 누가 서점에 가냐, 폐업설로 하차한 것이다 썰이 많았죠. 시대의 흐름에 따라 북카페와 경쟁하면서 손님이 줄어들었지만 떡잎마을 방범대의 도움으로 손님이 다시 늘기도 했습니다. 이참에 북카페로 업종 변경하는 건 어떨까요? 총 두 편에 걸쳐 사라진 캐릭터를 알아봤는데요. 이외에도 복미자, 오순이, 알바생, 이한세 작가처럼 재밌었는데 하찮은 캐릭터들이 많죠. 아재들을 위해서라도 종종 출연시켜주면 추억도 뿜뿜하고 좋을 듯 합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저는 이만 뿅!